데뷔 첫 안타와 타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했어요! 센터 쪽 떨어집니다! 이 신인 선수의 놀라운 질주 또 한 번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신인으로 들어오게 된 SSG 박지환입니다. SSG 랜더스 내야수 정준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꿈에 그리던 구장에서 뛰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되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합할 때 관중분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실감을 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소수의 인원들밖에 없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관중석을 채워주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진짜 프로 선수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확실히 1군 올라오자마자 이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때부터 되게 아 이제 내가 진짜 프로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역전 다칠 때랑 끝내기 친 날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때려냅니다. 오준간입니다. 오준간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1호 주자 3루 통과 홈런 들어옵니다. 랜더스의 슈퍼루키가 또 한 번 팀을 구합니다. 그 일주일이 저는 야구하면서 있어서 가장 잘 맞은 그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서 좀 제가 치고도 많이 놀라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감이 좋을 수가 있구나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처음 데뷔 첫 3안타 쳤을 때 그때 MVP 받고 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풀카운트 받아 때립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2루 투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준재 1타점 적시타. 저는 호수비 했을 때가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그려놨던 그림이 그대로 다 연결된 거여서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요. 대만 때부터 연습한 부분에서 성공을 한 거에 있어서 많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호수비 할 때가 좀 기분 좋아요. 네, 뭔가 슬라이딩 다이빙 캐치를 했던가 뭐 좋은 플레이를 했던가 하면 저도 모르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타격에서도 확실히 좋긴 한데 그래도 뭔가 선배님들, 투수들 위해서 한 거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안 다치는 게 최우선이고 1군에 제일 오래 있으면서 주전 선수든 백업 선수든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리고 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게 제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팀에 가장 필요한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고요. 아직은 1년 차이기도 하고 신인이기도 하지만 팬분들에게는 제가 믿음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항상 뛰어다니고 유니폼 더러워지고 팬서비스 잘해주고 항상 밝은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응원해주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건전했습니다. 정준재 2루수 백핸드 끌어냈고 던집니다. 좋은 수비로 커트를 이어갑니다. 이타구 점프 잡아냈던 정준재 이 경기를 극적으로 뒤집습니다. 정준재 동점 솔로 홈런 랜더스의 슈퍼루키가 역전을 만들어냅니다.